우와, 대박, 대박. 대박. 와. 진짜 틴탑이요. 제가 괜히 틴탑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전 틴탑 노래가 네.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 노래도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진짜 지금 난리 났어요. 김은지 씨가 이 노래 들으니까 자동으로 고개가 좌우로 흔들흔들.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아요. 틴탑 진짜 안 못났다. 이경희 씨. 와우.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가을에 진짜 딱인 것 같아요. 감성돌 틴탑. 라이브 맞나요? 너무 잘하시네요. 하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다 대단하지만.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 지금 완전히 흥분했어요. 네. 읽어주세요. 지금. 네. 박연수님. 네. 역시 라이브는 틴탑이야. 언제나 라이브만 고집. 언제나 라이브만 고집하시나요? 네, 저희 네, 라이브를 좋아합니다. 자신 있다 이거죠 지금. 그죠? 네. 또요. 허선미님 노래가 살아있네. 아줌마 마음에 불씨를 붙이셨군요. 틴탑. 아, 틴탑. 또 읽어주세요, 요즘은. 아, 네, 네, 네. 3089님 대박. 저 이소라 씨보다 나이 많은데 그래도 틴탑 팬해도 돼요? 정말 좋다. 네, 와이나 하세요. 네, 하셔도 네. 됩니다. 그럼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네, 7194님 틴탑이 나를 못 잊어준다면 못난 게 아니고 최고죠. 사실은 누나들이 틴탑을 못 잊죠. 네. 이소라 씨 틴탑 사장님 누군지 알아요? 압니다. 그럼요. ND 씨. 맞아요. 근데 진짜. 틴탑 때문에 앤디 씨가 다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여자 옆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너무 괜찮으면 그러니까 남자를 봤는데 몰랐는데 여자가 너무 괜찮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그 남자 다시 보이잖아요. 진짜 틴탑 때문에 앤디 씨가 다시 보인다니까요. 자, 여러분 틴탑에게 궁금한 질문 지금 막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지금 틴탑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읽어볼게요. 네. 아이돌 그룹 중에서 가장 가벼운 그룹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평균 체중이 진짜 57kg가 맞나요? 저 틴탑이 평균 체중이 57kg 맞죠? 그래요? 네. 네, 맞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한 3kg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진짜요? 아니요. 제가, 저, 많이 나가거든요. 크시니까, 언니. 네, 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가요. 아직 다들 어리셔서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죠. 그 나이 때는 뼈가 가늘잖아요. 아무래도 활동량도 많다 보니까 네.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살이 안 찌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나요? 네, 저희 틴탑은 네. 살이 안 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네. 몇 킬로나 더 찌고 싶으세요? 한 10kg? 네.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진짜 여자들이 들으면 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kg 쪘으면 좋겠어요 하는 건 여자들한테 정말 드림. 있을 수 없는 네. 창조군만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창조군 빼고는 나머지 멤버들은 다이어트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창조 씨는 왜 다이어트 하세요? 저요? 네. 저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살이 찌더라고요. 원래 가족분이 다 이렇게 좀 찌셨나요? 부모님이? 네. 유전적으로? 네. 그럼 좀 억울하겠어요. 다른 멤버들은 다 찌려고 막 먹는데. 분명히 남들보다 적게 먹고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찌는 건 제가 쪄요. 근데 덜 움직이시죠? 아니요. 안 그래요? 제일 네. 많이 움직이고. 제일 많이 움직이고. 네, 제일 일찍 일어나고, 제일 많이 움직이고. 아, 저도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그렇게 말랐고, 한 마리는 완전 뚱뚱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른 개를 데리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저만 보면, 개 좀 먹여라, 굶겨 죽이겠다, 슈퍼모델이어서 개도 말랐냐, 막 이래서 제가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그 뚱뚱한 애를 데리고 다녔더니, 제발 개 좀 다이어트 시켜라, 정말 이러다가는. 같이. 뭘 해도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아이돌이 연기를 하는데 연기하고 싶은 멤버는 없나요? 저희 틴탑은 네, 모든 멤버가 연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랑 파트너예요. 좋죠. 연상 좋아하는 아이돌들과. 우와, 좋다. 자, 저희는 4부에 다시 돌아오죠. 이소라, DJ로 합격인가? 아이돌 감 테스트! 이혜 씨가 지금 단체로 다 감 테스트 따라해 줄 줄 알았는데 다들 썰렁하게 니혜 씨 혼자 하라고 빠졌어요. 되게 민망하네. 네, 제가 지금 DJ로 합격인가 아닌가
지금 슈퍼스타 스페셜로 나오신 분들이 저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아, 어제 이준 씨도 나와서 하셨고 일주일 동안 할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물론 이 테스트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제가 망신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좀 쉬운 걸로 감 테스트 부탁드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갈까요? 네, 네 청조군. 자, 틴탑 슈퍼주니어 선배님, 시스타 선배님이 데뷔한 순서대로 나열하기. 어, 아. 슈퍼스 주니어는 네. 2000년 중반 같아요. 2005년! 오! 네, 맞았어요. 시스타, 2010년! 와! 틴탑, 2013년! 저희 틴탑도 사실 201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어, 2010년에 네. 데뷔하셨어요? 네. 벌써? 네, 네 벌써 네. 그렇게 됐어요. 횟수로 4년 네. 차가 됐죠? 와, 너무나 프레쉬해서 올해 데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2010년인지는 아, 너무나 프레쉬해서.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기표. 어떤 가수가 컴백해서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 차트를 모모했다고 하는데 모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왜 이러세요? 캡씨 올킬 아니에요? 네. 어, 진짜 잘하시는데요? 올킬. 네. 네 그럼 틴탑 멤버 더하기 엑소 멤버 더하기 소녀시대 선배님들 멤버는 뭘까요? 곱하기 아니고 더하기죠? 네, 네. 더하기죠. 틴탑 6명이고요. 네. 그리고 소녀시대가 9명인 거는 제가 알아요. 네. 그럼 12이죠? 이런 거 웃기죠. 근데 엑소. 엑소가 뭐죠? 엑소요? 엑소든 남자 그룹인가 여자 그룹? 네, 남자 그룹. 핫한 네. 아이돌 그룹인데요. 남자 그룹. 네. 소녀시대보다 많나요, 정말? 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 제가 맞출게요. 12! 와! 와! 이런 건 그냥 찍는 거죠. 아니죠. 네. 그래서 합은요? 합은 네, 합. 아, 합 15에 12이니까. 더하기를 못해주는 27! 정답! 네. 맞아. 네, 저희는 나이가 어려서 저희를 좋아하면 수갑 찬다고 수갑돌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네. 소라 누나는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싶어요? 저는 수갑돌을 갖는 여자. 와. 너무 직선, 너무 직구죠? 네. 와. 네, 직구, 네. 네. 다음 질문.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야자타임만큼 좋은 게 또 없죠? 잠깐 말 놔도 돼? 소라? 저 처음부터 쭉 노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네, 이제는 시대도 시대고. 그래. 미국 스타일로 그냥. 아, 우리 그래. 질문에 편하게. 대답해, 소라야. 우리 질문에 대답해. 그래, 천지야. 반갑다, 천지야. 나만 남는 거지, 뭐. 소라, 네가 원한다면 지금부터 계속 반말해 줄 수 있어. 나 원해. 끝까지 쭉. 네. 어색하죠, 서로가. 지지우는 세대를 아울러야죠. 소라 누나가, 소라 누나가 저희 나이 땐 누구 아이돌이었나요? 아, 제가 틴탑 나이 때, 틴탑 나이 때 그때 아이돌이요, 아마도. 강수지 씨. 강수지 선배님. 신성우 씨. 그다음에 왜 오직 하나뿐인 그대. 뭐 심신. 아~ 네, 총 쏘신 분 계세요. 그럼 모르시. 심신 씨가요.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 비 그런 분보다 훨씬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죠. 우와. 네. 대단하시다. 우와. 다음 그럼 질문 갈까요, 창조군? 네, 창조군. 다음 그룹과 멤버의 조합이 틀린 것은 1번 빅뱅 선배님 승리. 2번 시스타 선배님 보라. 3번. 3번 비스트 선배님 현아. 4번 틴탑 리키. 비스는 남자고 현아는 여자 아닌가요? 3번이죠. 너무 싫다. 창규야. 그리고 제가 비스 그 현아 씨랑 같이 댄싱 위더 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났었어요. 그 정도는 알죠. 아, 다행이다. 개평. 네. 요새는 연하남이 대세죠. 소라 누나도 대세를 따라 연애남과 연하남과 연애 중이신데요. 우와. 와. 여보세요. 저희에게 이런 연상녀를 만나라 조언해 주신다면. 우와. 글쎄, 연상녀랑 연애하는 거는 생각은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네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건. 근데 그 생각을요 더 뚫어요. 그러니까 위로. 한참 더 많은 연상녀. 네. 열 살이요? 네. 열 살을 더 넘는 거죠, 할리우드 같이. 그러니까 누나요. 넘어가시죠, 네.
요즘 클럽에서는 덕이춤이라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요. 누나는 어떤 춤인지 아세요? 덕이춤? 뭘 안 가봐. 아, 아직 미성년자 두 명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리키 군이 19이에요. 네네. 오. 네. 저희 네. 성인들은 다 가봤고요. 네. 네. 그럼 가본 사람이 좀 보여주세요. 덕이춤이 뭐죠? 태평이에요. 앉아서. 아니, 사실 창조군이 네. 덕이라는 춤을 클럽에서 추진 않았지만 네. 참 잘 추거든요. 네. 이 장르를 좋아해요. 덕이. 네. 덕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추는 춤인가? 덕이춤? 이렇게 추는 거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네. 계속 이렇게 리듬을 타는 그런 춤이에요. 네. 아, 저도 되죠, 네. 좋겠다. 네? 네, 일어나서 좀 보여주세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니엘 형이 보여주세요. 네, 니엘 형. 네, 니엘 씨. 안 돼요. 니엘 씨. 제가요? 나중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 좀, 왜요? 창조가 한번 죄송합니다. 보여주세요. 니엘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요? 네. 덕이는요? 네. 니엘 yeah, 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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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이. 우와. 네, 이런 춤이죠. 잘 못 추지만 네. 소라 누나를 위해서 한번 힘껏 쳐봤습니다. 저 그거 개인 레슨 받고 싶어요. 니엘 씨한테. 아, 저희 TOP 미디어 사무실에 오시면 네. 저희 창조군이 기다리고 아, 그래요? 제가 네. 창조 씨한테도 배울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네, 아니면 제가 저희 엔디 형. 네, 엔디 형한테 배우셔도. 뭐 엔디 씨도 괜찮아요. 네. 자, 더 없나요? 아니면 네, 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소라 네. 누나가 네. 눈길이 가는 아이돌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요? 네. 이유 세 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니요. 아니요. 요즘 아이돌 중에요. 요즘 아이돌. 네. 요즘 아이돌. 가수만 하는 건 아니죠. 연기자도 되나요? 네. 네, 그럼요. 네. 여진구 씨. 아. 여진구 씨. 저 깜짝 놀랐어요. 아빠. 저 왜 그렇게 생겼죠? 여기. 창조군이 여진구 씨 성대모사를 할 줄 아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괜찮나? 나 뭐 할 수 있어.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빠, 저를 왜 키우셨어요? 비슷하다. 똑같아, 똑같아. 비슷하다. 제가 그분을 얼마 전에 TV에서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캡 씨랑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리신데도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네. 네. 와. 근데 그분도 저기 그 창조 씨랑 네. 비슷한 게 그분도 노안이세요. 굉장히 나이보다 너무 들어보세요. 네, 연기의 보이시지. 폭이 넓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배우죠.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소라 씨가 가장 자신 있게 따라할 수 있는 아이돌 춤 보여주십시오. 좀 지난 건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아네 요즘 몇 년 된 거죠? 네, 아, 네. 정말 잘 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 땀 나네요. 자, 저 통과가 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오늘 거의 만점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진짜 다. 자, 여러분 틴탑에게 궁금한 질문들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 이제 가도 되나? 잠깐 넘어갈까요? 질문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문자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플레이어 K는 무료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틴탑에게 궁금한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가 아니고. 아, 자, 오늘 틴탑에 네. 나오셨으니까. 장난한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아, 그쵸. 네, 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틴탑.